네, 영상이 좀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세히 보여주는 건 제가 부끄러워서요. 아, 여기는 파이오니아 717 앰프입니다. 개인적으로 TRF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 앰프는 뭐 가격도 싸고요. 뭐 기능적이나 음악적인 면들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 소개해드릴 앰프는 캐누드 앰프인데요. 여기 TK140 예전에 그 게르마늄 TR의 출력석을 사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부드럽고요. 다소 힘이 조금 없는 것 빼고는 웬만한 스피커들은 다그 빈티지계의 부드러운 여유 있는 그 라떼 같은 소리가 나오는 앰프라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이시는 거는 피셔 500C입니다. 가지고 와서 앰프값 이상의 공을 들인 앰프라서요. 상당히 애착을 많이 갖고 있고, 안에 진 공간부터 해서 모든 걸다또 오버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는 싱글 앰프가 하나 있긴 한데요. 보이진 않습니다. 앰프들은 아무튼 그렇고요. 또 하나 악기는 턴테이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것도 면밀히 따지면 자작입니다. 자작이고. 뭐 인터넷 구글에 검색하셔도 나오지는 않아요. 자, 요게 일본 제품이긴 한데요. 메이커는 여기 이렇게 보면 안 보이고. 안 보입니다. 네. 자, 이게 자석 힘으로 자기장의 힘으로 이렇게 띄워 가지고 마찰 없이 돌아가는 벨트형이고요. 요거는 FR 33대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60W에서는 54 또는 64를 사용하고 싶으나 요즘은 암대 가격이 너무 비싸서 34도 충분히 좋은 소리를 또 내는 것 같고요. 선제는 또 나름 또 좋은 것들을 꽂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원래 뚜껑이 이렇게 있어요. 뚜껑이 있고, 이렇게 함처럼 열고 닫고 하는 건데, 자꾸 사용하기 번거로워서 그냥 떼서 뚜껑 없이 사용을 하는데, 굉장히 미품입니다. 아름다운 턴테이블이 줄수 있는 그런 빈티지함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여기 또 음악적인 요소도 충분히 소화를 해내고, 그 다음, 벨트형이지만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 회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뭐 어떻다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거는 제가 진짜 힘들게 어렵게 찾아서 온 턴테이블인데, 아무튼 참 소리도 좋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기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